네, 안녕하세요. 도파민수다의 손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파민수다의 홍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파민수다의 이민재입니다. 오늘 촬영 장소가 국회 앞에 카페인데 민지가 국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기 앞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아, 국가교육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국회의원님들 몇 분이랑 인사드리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네, 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네. 비상임위원? 네네, 맞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25년 9월까지여서 이게 임기가 꽤 깁니다. 3년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 22대 국회가 바뀌고 교육위 위원이라고 하는 교육위 위원님들이 바뀌어서 새롭게 인사하는 자리가 만들어지.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뭐 다 같이 막 공식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근데 국회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새로 오셨는지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국회일까요? 아니, 오전에 그냥 잠깐 인사드리고 그리고 뒤에는 국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후에는 회의로 이동을 알리죠. 어디서요? 정부청사에 교육위원회 방이 있는데 거기 회의실에서 서울정부청사? 응, 서울정부청사. 이제 서울정부청사 얼굴로 들어갈 수 있는 오! 3년간 나란 일 하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아이폰에 얼굴 인식도 제 쌍둥이가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쓰는데 약간 서울정부청사에 제 쌍둥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약간 궁금하지만 시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쌍둥이가 이게 페이스 아이디가 돼요? 네, 페이스 아이디가 되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똑같은 일란성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페이스 아이디가 돼서 내가 다른 것도 될까 했는데 괜히 시도했다가 이제 그런 거 곤란해질 수 있을까? 그런 시도를 신기하다. 아이폰이 그걸 못 잡아내는구나. 맞아, 가끔 안 뚫리는데 이제 대부분 뚫려요. 어? 또 뭐가 뚫릴까? 궁금하다. 집안에 다르고. 오늘 일정은 그렇고 지난주에는 뭐 하셨어요? 아, 근데 저희 토론회가 있었어요. 국회, 일단 그 국가교육위원회는 토론회가 있어서 약간 그 다른 교육계에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 비전 교육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같이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가서 열심히 듣다 왔습니다. 그 미래 비전 교육이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기사 보내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그 토론회 내용보다는 그걸 고민해드리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원래 개발도상국에 있으면서 엄청 서구에서 해왔던 것들 따라가면서 쫓아가기 급급한 교육들을 엄청 많이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이기도 하고 이제 뭔가 모델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이 막 있진 않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방향성을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너무 갈등만 사회에 가득하고 여러 도전들이 있는데 거기서 좀 방향을 고민해보는 교육이 부재해서 좀 그걸 할 수 있는 교육들로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교육 트렌드가 근데 10년 전에도 그 미래 교육이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는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중장기 그런 계획 얘기하고 논의할 때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걸 실제로 그게 가능하게끔 하는 계획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눈높이 열심히 하고 저도 눈높이 했었어요. 눈높이, 빨간 펜, 구멍 이렇게 세 개. 빨간 펜 셋 중에 하나. 눈높이라고요? 달라요. 뭐 하셨습니까? 저는 빨간 펜 했나봐요. 전 눈높이. 저는 눈높이. 눈높이 뭘 배웠는지에 따라서 파가 나뉘는 그런 저 눈높이 되게 오래 했었어요. 초등학교 9학년 때까지 했었어요. 나도. 어찌나 숙제가 하기 싫었던지. 곱셈. 78-56 이런 거 맨날 쓰고 무엇을 하셨나요 지난주에?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전주페이퍼에서 돌아가셨던 청년노동자의 장례식장이 순천이었는데 거기 조문을 다녀왔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일본 3인당에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우분들이랑 또 이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한국의 청년들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청년들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 뭐가 제일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출생률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잖아요. 0.72명이고 서울로만 한 점이 0.5명에서 6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그런 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누고 또 방문하셨던 3인당의 이제 당대표께서 변호사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전부터 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연대하시면서 지금은 5선 의원이셔서 일본은 이제 참의원 중의원으로 나뉘는데 참의원의 임기가 6년이래요. 그러니까 30년째 임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임기를 마치면. 와. 그래서 근데 그 이전부터도 변호사 활동을 할 때 그 피해자들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한국을 많이 방문하셨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배우자분도 변호사신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변호도 맡아서 하고 계시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변호인단에서도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강제징용되신 분을 거기서 이제 아예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만나서 또 얘기하고 또 거기서 당선되신 비례 의원이 계시는데 여성 비정규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당의 정혜경 의원님과도 비슷한 점이 있어서 또 그런 얘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주말에는 저희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진보당 사전 결의 대회를 하면서 토요일 하루를 지냈던 그날이 정말 정말 더웠거든요. 진짜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지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날씨였는데 아. 또 하필 저희가 자리 잡은 곳이 그 광화문역에 버스 차선이 지나가는 길에 바로 옆인 거예요. 버스에서 내뿜는 열기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위에서 내리쬐는 열기와 해서 이렇게 푹 쪄졌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좋았다. 결론. 좋은 결론이에요. 좋은 결론. 그 저도 그 일본의 후쿠시마 그 오염수 그거 관련해서 이제 갔을 때 그 뭐 노동 단체들도 만나고 시민 단체들도 만나고 했는데 진짜 일본어를 할 줄 알면 아니 저쪽에서도 할 줄 알면 이렇게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싶은 대화가 되게 많은데 맞아, 이렇게 막 입이 막 움찔움찔하는데 서로 막 어떡하지? 그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남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자살률 문제를 쭉 보고 있는데 일본이 그거를 지역별로 한 사례나 이런 게 좀 다르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 그러니까 1990년에서 2000년대까지 일본이 우리보다 자살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크로스 됐거든요. 우리가 더 올라가고 일본은 어쨌든 정책을 해서 자살률을 실제로 낮추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어서 일본 케이스 공부를 조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꼭 연결해 주세요. 아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제 서대문 떡잎 마을 봉봉대라는 저희 유명한 단체죠. 서대문의 제일 유명한 단체. 동네 이제 청년 봉사 단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활동이 끝났어요.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쫑 파티를 토요일에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떡잎 마을 봉봉대라는 이름은 떡잎 마을이라는 곳이 한국에 있지는 않고요. 짱구에 나오는 그 짱구가 친구들이랑 그 돌아다니며 사는 그 팀 이름이 떡잎 마을 봉봉대거든요. 짱구가 사는 마을이 떡잎 마을이에요. 네, 저희가 일단 약간 청년 이런 느낌으로 서대문 청년 봉사단 이름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이름이 약간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될까? 뭔가 이렇게 이름부터 좀 재밌게 지어보자 해가지고 그걸 차용해 와서 서대문 떡잎 마을 방범대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올해 상반기가 이제 3기거든요. 6개월 단위로 해서 막 수료증 같은 게 나오나요? 네, 수료증도 주고 뭐 기념품도 많이 줬습니다. 배지도 줬고 그랬는데 근데 1기 때는 30명 모이고 2기 때는 50명 모이고 3기 때는 100명 모였어요. 수많이 점점 나아졌다. 네. 그 처음에는 처음에 우리가 막 떡잎 마을 방문에 모집합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여기 신천지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 관심은 있었는데 도전하지 않았던 분들이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도 활동 되게 열심히 올리고 또 이제 구청의 지원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신천지가 아님이 증명이 되면서 2기, 3기에 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 뭔가
그 쫑파티를 하면서 서로 소감이나 이런 걸 나눴는데 여기에 오면 일단 직장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그러니까 리프레시하고 갈 수 있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뭔가 동네에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그런 공동체들이 동호회 이런 건 조금 벽이 높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주로 플로깅하고 홍제천이나 이런 데에서 쓰레기 줍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기획봉사가 있는데 뭐 본인이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는 거여가지고 막 엄청 뭐 의무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발적으로 엄청 오는 건데 이런 공간 자체가 거의 좀 없다 보니까 이게 있는 것 자체 이런 건강한 공동체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좀 뿌듯함이 이런 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플로깅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플로깅은 그 요새 이제 기후위기 뭐 이런 차원에서 많이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는 활동. 그래서 이거 한국어가 진짜 귀여워요. 줍깅. 줍깅. 주우면서 조깅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또 도시나 이런 데에는 쓰레기들이 좀 이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약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도 많이 하고 있죠. 그 저희가 뭐 주로 홍제천, 서대문에 있는 홍제천이나 안산 이런 곳에 플로깅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완전 신촌 상가 주변 이런 데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 빗물바지에 이제 담배꽁초 나는 게 너무 많거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저 때문에 역시 제일 유명한 단체답게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쫑파티를 즐겁게 하고 저희가 여름방학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야외 활동을 주로 하는 거여가지고 플로깅 밖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 못해요. 그래서 딱 7월까지 하고 여름방학 한 후에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 이제 떡잎마을 방범제는 방학입니다 이러면 우와 방학이래 너무 좋아하겠다 몇 년 만에 방학이야 막 이러면서 좋아하십니다. 또 이제 방학에 접어들었어요. 잠시 쉬고 다시 방학하기로. 근데 세상에 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사람들이 드러날 기회가 없는 거지. 이렇게 동네 쓰레기 줍고 그런 것도 하셨잖아요. 그럼 임대 아파트에 노인분들 계신 많이 이제 살고 계시는데 가서 선풍기 닦아드리고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선풍기 선풍기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 선풍기도 안 닦는데 이렇게 주말에 시간을 내서 누군가의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본인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해드리고 거기서 또 기쁨을 찾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그러니까요. 언론에 비춰지는 거 이 대상 이런 것만 맞아, 나오고. 맞아. 좋은 세상 잘 만들어 봅시다. 지금 최근 가장 핫한 이슈는 트럼프. 그쵸. 귀에 총 맞는 그 사진이. 그 저는 그 속보 뜨자마자 소리 질렀었어요.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그래서 미국 대선 누가 될 것 같은지 트럼프, 바이든 현재 상황은? 근데 저 진짜 모르겠는 게 바이든도 후보가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도 이제는 막 나오던데요? 저는 이거 하나 둘 셋을 안 했지만 네. 지금 상태로 가면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 차원에서 후보 교체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가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미셸 오바마가 트럼프랑 그 가상 대결 했을 때 미셸 오바마가 더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타이밍에 이때에 민주당이 전환의 카드를 쓸 거냐가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아니면 너무 이
세기의 나물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아, 맞아요. 요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같다. 그리고 막 일론 머스크도 막 트럼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그래서 현재 상황은 트럼프 우세로 보이는데, 근데 미국 선거가 이렇게 가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 왜냐면 선거구제가 투표방식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맞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10년 전에는 모두가 힐러리의 당선을 사실 예측했었는데, 힐러리 트럼프 대결했을 때.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와가지고 모두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있었어서, 미국 대선도 참 알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소속된 사람들조차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바이든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적 우세는 지금 트럼프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상황 자체는 트럼프가 너무 유리하죠. 거의 뭐 난세의 영웅이잖아요. 총알을 뚫고 이겨낸 영웅. 막 사진 구도도 너무 완벽하게. 맞아. 사진이 진짜 완벽하게 나왔어요. 근데 사진 찍으신 분이 퓰리처상 받았던 작가님이세요. 그때 우연히 있어서 찍었는데 굉장히 영웅적인 구도로 사진을 찍혔고, 그런 것들이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심리에 저는 되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각적인 정보가 인간에게, 인간이 정보를 습득할 때 시각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진이 나왔고 어쨌든 계속해서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 공화당은 그걸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진짜 트럼프가 될 법하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후보 교체까지 감행하는 그러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쭉 갈 것 같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막 굿즈 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니 이미 옷이 나오고 있다던데. 아니 근데 트럼프가 그 되게 돈 많은 이미지인데, 되게 그 본인이 본인 굿즈샵을 직접 운영하면서 맞아, 맞아. 그 뭐 자기 머그샵 찍힌 머그점 팔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실은 이제 총알을 피한 다음에 경호원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사이에서도 트럼프가 포즈를 취하고 파이트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저는 보면서, 이게 뭐 10년 전에 힐러리랑 했을 때는 좀 약간 장난으로 대선 나왔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타이밍과 이런 게 엄청 축적이 됐다고 하나? 그런 감각들이?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딱 포즈를 취하고 이런 게. 그래서 좀 놀랐어요. 어쨌든 사실 이제 미국 대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계속 상태이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트럼프 너무 그냥 전 세계적으로 해로운 인물이죠. 사실 트럼프야말로 그런 차별과 혐오를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물이잖아요. 이민자 배제라든지 자국 우선주의니까 스스로 이야기하는, 미국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미국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의 원인이 미국 정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국의 이익을 뺏어가는 누군가들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조장하는 인물인데, 미국 내의 상황에서도 안 좋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이 세계 정치와 이 흐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극우화되어가는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는 데 좀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아서 너무 안 좋다. 근데 아씨 어떡하지? 우리가 너무 싫어. 근데 약간 바이든의 정책들도 봤을 때 그 트럼프가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았잖아, 전략적으로는. 근데 약간 미셸 오바마는 좀 다를 거라고 보세요? 약간 전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바이든은 힐러리랑 조금 더 비슷한 결의 되게 보수적인 민주당
이 정통파, 약간 엘리트 민주당, 이 미국 민주당에 가깝고, 어쨌든 미셸 오바마는 조금 더 거기서 약간 개혁 이런, 네, 그런 걸 지향하긴 하죠, 스스로가. 근데 어쨌든 뭐 민주당의 그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뭘 어떻게 할지는 아직 본인이 직접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서 미국에 있는 민주당은. 이번에 그 트럼프를 쏜 사람이 되게 어린 남자이던데. 그쵸? 그 근데 현장에서 바로 사살되기에는. 사살됐어요? 네. 그렇구나. 왜냐면 총이 있으니까 미국은 좀 그렇긴 하나. 근데 이게 그, 그러니까 트럼프는 총을 피했는데 그래서 뒤에 사람이 맞아. 현장에 있던 지지자 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구나.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용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현장 뭐 용의자든 뭐 범인이든 네. 그 20살? 네. 20살 백인 남성이고 공화당 당원인데 또 막 뭐 부모 뭐 어머니는 민주당 당원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네. 20살 백인 남성 본인은 공화당 당원이었던 근데 뭐 사실 이게 사실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그쵸. 사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무언가의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게 정치인데 그 정치에 대한 그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를 하는 거는 사실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민주사회에서 그 사회의 원리 자체를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그렇고 피습 사건도 그렇고 이 정치 테러, 정치인을 향한 테러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이 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총알은 피해가고 그 약간 사진이 워낙 드라마틱하게 나와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인을 향한 테러고 사회의 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 이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막 독재 군부 세력이 이제 막 정치를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치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폭력으로 이 정치라는 것과 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뺏어오거나 이게 가능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이 정치 제도를 발전시키면서 사실은 그런 폭력 행위로 어떤 것을 뺏어오거나 제압하는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들이 인식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이런 테러 행위들이 한 번씩 사회에 드러날 때마다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하나의 선택지처럼 될까봐 그게 사실은 되게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상대방과 내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든 이걸 대화와 뭔가 저 사람과의 타협과 이 갈등 조정을 하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그냥 죽이면 되네? 맞아요. 상대방에게 테러를 가하면 되네? 로 이게 생각의 흐름이 가게 될까봐 근데 워낙에 지금 사회에서 그런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의 원인을 이제 두려움이 만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혐오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갈수록 사람들은 불안정한 사회를 살 수밖에 없고 이전보다 그 불안정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뭔가 폭력 행위 이렇게 하면은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한 번에 타개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폭력 행위,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까봐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게 참 많이 걱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지향이 어떤지를 다 제쳐두고 이런 정치인을 향한 테러에는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미국 대선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Get ready for
여름방학이 좋은지 겨울방학이 좋은지 겨울방학이 좋은지 여름방학 vs 겨울방학. 근데 저는 항상 겨울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네. 저는 여름이요. 언니는요? 저는 여름방학이 좋아요. 아. 왜요? 저는 눈은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더우면 더운 거가 더 힘들어가지고 여름에 쉬는 게 좋아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겨울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이러다 죽겠는데. 그럼 겨울 방학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계절이 싫어서 밖에 이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름에 방학이 있는 곳이 낫다. 아 여름에 놀려고? 놀려고보다는 그래도 밖에 나갈 수는 있어요. 겨울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길어서. 아, 여름 방학이 더 길어서? 아니 겨울 방학이 더 길어서. 맞아요. 겨울 방학이 더 긴다? 조금 더 길걸요? 그 여름 방학보다는.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봄 방학 같은 것들도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 정확하게 저도 잘 알진 모르는데. 초등학생? 그 봄 중간에 좀 그 체험학습 기간처럼 막 준다든지 아니면 다 같이 맞춰서 봄 방학이나 이렇게 좀 짧게 쉬고 여름 방학 쉬고. 봄 방학이 좋죠. 맞아. 제 사촌 동생들이 아직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우리 때라고 해도 되나? 그럼 우리 10년도 지났어. 요 정도의 교육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뭐 한 일주일 그냥 명목상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약간 방학을 쪼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짧게 여러 번 쉬는 듯한 그래서 봄방학도 우리 때보다는 더 길어진 것 같고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즌이 아닌데도 좀 이렇게 쉬는 그런 텀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위원분이 저도 뭐 방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런 게 좀 바뀐 것 같기는 해요. 몰아서 쉬지 않는? 몰아서 쉬는 게 좋은데. 아 방학 숙제 해야 되잖아요. 양육자들 방학 숙제를 또 몰아서 하는 재미가 있죠. 근데 저 쌍둥이였어가지고 그냥 둘 알아서 놀아라 약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 때까지는 농번기가 있었는데. 농번기? 농촌이다 보니까 그 농사 도와주라고 약간 좀 쉬거나 일찍 끝나거나 하는 때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 그런 게 시골에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영광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원래 눈이 오면 약간 좀 덜 추워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서울의 겨울은 춥긴 춥더라고요. 아 매섭죠. 그래서 겨울이 힘들다는 거를 서울에 있으면 더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저희는 이제 눈이 진짜 많이 오고 그냥 항상 눈이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겨울엔 그렇게 지내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익숙하고 그래서 여름이 더 아래쪽이라 더 여름이 더 덥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영광은 그 약간 지대가 높은 편이어서 다설지거든요. 그래서 여름도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쨍쨍 이런 느낌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여름이 조금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방학에 들어간 홍림마을 방문대 여름 방학이 좋아요. 그 뭐 열심히 수영도 다니고 수영은 아니지 그냥 그런 저희는 계곡에 좀 많이 가고 그래서 그러게요. 이번 여름에 뭔가 휴가나 피서 계획이 다들 있으신가요? 아직 모르겠네. 요맘때쯤 되면 이제 막 기사들에 이번에도 집콕 막 집캉스 간다 이런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어제도 봤던 것 같은데 일단 나가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계곡물을 발은 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영광만 가도 코스할 게 있지 않나요? 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기는 있죠. 대박. 그렇긴 합니다. 저는 8월에 동아리에서 베트남 평화기행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베트남에 갑니다. 근데 이게 피서가 될 수 있을지는 피서는 아니고 여름에 한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더 여름에 그쵸 그쵸. 베트남 그래서, 평화기행 네, 그 평화나비라는 동아리를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베트남 전쟁의 이제 민간인 학살 관련된 좀 역사를 같이 배우고 좀 반전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나누러 갑니다. 잘 다녀오세요. 덥겠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 근데 너무 가보고 싶다. 그런 기행을 사실은 베트남은 많이 관광으로 가는데 그런 뭔가 역사적인 걸 보러 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원래 그냥 평소에 보통 가는 여행 그
그 프로그램 상품이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다 짜낸 거여서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금액이 책정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자리가 좀 남으면 어떻게 알아보시고 이게 50명 정도까지밖에 못 가가지고 이거는 피서 계획은 아니고 활동 계획이에요. 그렇죠. 동아리 계획. 피서 계획. 저는 근데 최고의 효과는 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아, 네. 수박 먹고 그쵸. 참외 먹고 그쵸, 그쵸. 집에 일단 근데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 가만히 있으면 덥지 않다. 명언을 활동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을 약간 몰아쳐서 하는 타입인가? 그렇게 갈 때는 근데 그렇게 집에 혼자 누워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맞아. 슬프지만 네. 네. 저는 약간 여름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일종의 여름을 기다리고 방법?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전 복숭아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초여름에 나오는 신비 복숭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따뜻한 백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때에 맞는 복숭아를 그때그때 먹고 이제 수박, 참외 뭐 이런 자두 이런 딱복입니까 물복입니까? 아, 저는 딱복이에요. 딱복이요? 저도 딱복입니다. 아, 나도 딱복이에요. 우리 다 딱복파인 걸로. 근데 물복숭아가 좀 더 당도가 높을 확률이 있기는 한데 하지만 세상이 늘 쉬운 선택지만 고르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 맞아. 딱복 중에서도 단 것을 찾아가는 그 재미. 그렇죠. 그러니까 새콤한 맛이 같이 있어야 단맛이 극대화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복을 좋아합니다. 저, 하지만 맞습니다. 모든 복숭아에 전 열려있어요. 근데 언니 약간 복숭아상이에요. 감사해요. 복숭아상이에요. 맞아, 맞아. 네. 그 도파민 수다가 오늘로 12화인데 사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촬영일 것 같습니다. 아, 촬영입니다. 이제 뭐 하반기 활동을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공부와 또 연구 사업 하나를 좀 하게 될 수도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활동들이 좀 겹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개편이나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파민 수다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선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정말 저도 힘이 많이 됐고 어쨌든 계속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서 애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많이 봐주시고 또 이제 제가 또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걸로 저희 소식도 많이 알게 되시고 해서 좋아하셨는데 어쨌든 다음에 다른 기회로 이제 소식들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과 부모님의 주변에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도파민 수다는 마무리하지만 손솔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약간의 마무리? 네, 저도 제가 당에서 진보당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영상에 출연하는 이런 촬영들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때 했던 느낌과 또 이렇게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있는 채널에서 촬영을 해보는 경험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되게 감사했고 앞으로도 어쨌든 저희는 뭐 이대로만 산다면 계속 정치에 대해서 청년으로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회, 어떻게 하면 더 청년이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기서도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봐주셨던 분들과도 또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우연찮은 기회로 소개를 또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제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언니들이랑 또 사실 뭐 알고 있긴 했지만 뭐 이렇게 자주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쵸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이제 정치를 주제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은 배움이 되었었던 것 같고 그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 이제 저희 엄마가 스케줄을 저보다 더 이번에는 늦게 올라오더라 약간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친구 부모님들도 이제 저
저를 이제 이름으로만 듣다가 아, 그 친구 혹시가 그 영상 나오는 걔냐 이러면서 이제 아는 척 해주시고 하면서 좀 네, 소식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네, 많은 배움과 경험이 되었었던 네,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서른이고 이제 스물다섯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동안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좀 활동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하겠고요. 어쨌든 더 많은 신문과 더 많은 뉴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들을 좋은 정치 활동 만들어가면서 좀 좋은 정치로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더 이상 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90년대생 뭐 그리고 2030 청년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사실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 그리고 구의역 김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주 페이퍼의 청년까지 너무 이 세상이 저의 친구 또래의 친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죽지 않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난 정치가 하고 싶어, 정치인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해본 적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학생인권 조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막 생기던 그 과정 중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였는데 당시에는 이제 좀 뭐랄까요 성적이 상위 한 20-30% 안에 드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 안에서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게 되게 당연한 룰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학교에 새로 세단장한 독서실을 만들었다. 그럼 반에서 3등 안에 드는, 5등 안에 드는 친구들만 그 독서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우리 학교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모의고사를 본다. 상위 한 20명, 30명의 명단과 점수를 복도에 쫙 붙여놔요. 그러면은 와 부럽다, 막 누가 몇 등 했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학교였는데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성적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차별이나 이런 걸 해도 되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부터 좀 아 이게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되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부터 좀 정치라는 거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이제 전교회장 선거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갔는데 어떻게 또 당선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서 그때부터 아마 정치라는 걸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인권 조례도 마찬가지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친구들과도 많이 얘기를 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 어엿한 정치인이 돼버렸지만 지금도 하는 생각은 내가 막 정치라는 게 하고 싶고라기보단 이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든지 본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상식도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기왕 한번 태어난 인생 행복하고 잘 사는
사회가 되고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정치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과학생회에서 이제 학과 행사를 만들다가 이제 학교에 있는 여러 학과나 이제 단과대학의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하고 싶어서 단과대 학생회를 이제 하고 단과대 학생회장까지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라디에이터 문제를 뭐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회대만의 문제로 요구를 하면 우리 학교 예산을 그 단과대만을 위해 쓸 수 없지 않냐. 그 총학생회 전체 요구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가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총학생회장까지 이제 결심을 해서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등록금의 문제라든지 전체 대학가에 관통하는 문제는 이게 총학생회 연대체 활동을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라는 곳에 이제 의장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정치를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가 어떤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같이 얘기하면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좀 그것을 너무 잘 모르는 영역으로만 치부하면서 그냥 다 배타시 하려고 하진 않았나 라는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정치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청년들이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청년 세대가 정치를 오히려 무기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년 정치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말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이미 판이 정해진 정치판에서 편을 드는 느낌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시도 청년들의 정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청년 세대가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중차대한 문제들 뭐 저출생, 뭐 연금 문제 뭐 등등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를 무기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서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한데요. 이제 저는 청년 진보당 대표를 두 번째 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청년들이 청년 정치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에게 사실 정치는 굉장히 괴리되어 있고 뉴스에서 나오는 나는 이름도 누구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막 뭐가 어떻고 막 무슨 메시지 기록이 막 또 뭐 터져 나왔다고 하고 누가 누구랑 통화했다고 막 하고 근데 나의 삶과는 하든 연결이 되는 게 없어 보이고 나는 당장에 내일 취업 어떡하지? 내일 알바 자리 어떡하지? 당장 월세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전혀 답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출생률은 자꾸 떨어진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애 낳으면 몇 억 주겠다. 아니면 뭐 집을 얼마에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내 삶도 지키기가 어려워서 아이를 낳기는커녕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결혼이란 걸 계획도 못 하겠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정치가 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가 답이 나와야 사실은 청년들에게 정치를 같이 하자. 정치를 되게 먼 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을 낫게 만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고 우리가 오히려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걸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을 이런 정치를 통해서는 확 바꿀 수 있어. 같이 하자, 함께 하자라는 얘기 예, 답을 찾는 게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 정치가 대학가에서 지금도 좀 터부시되고 잘 얘기가 안 되어지는 주제들로
이제 여겨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동아리 중에 정치 외교 동아리를 제가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아 정치 얘기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기도 하는데 뭔가 저는 청년 정치 아니면 정치의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설해주고 그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어떤 공동체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사소한 계기들 중 하나는 뭔가 이런 행사나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냈을 때 그게 실제로 학생회의 사업으로 채택됐던 경험이 되게 저에게 좋게 남아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모든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또는 주장이 사회에 반영될 순 없겠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안 된 대로 반영이 되면 되는 대로 아 이런 결정 과정과 이유가 있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지금의 사회는 그런 것들이 그냥 온전히 듣고 이해되기 어려운 것들이 좀 너무 많이 발생하는 사회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 뭔가 정치라는 얘기들 정치적인 얘기들을 학내에서나 친구들끼리 하기 어려운 것도 좀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청년 아니면 처음 그 주제를 접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온전히 통달하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데 뭔가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얘기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거나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 아 그건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좀 가볍게 넘기게 된다거나 약간 이런 태도들이 좀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은연중에 모두에게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최근에 되게 많이 해서 좀 내가 동의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대화들이 정치 영역에서도 그리고 일상의 영역에서도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라는 게 되게 저조차도 가끔 이렇게 뭐랄까요 염증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와 진짜 너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왜 정치 얘기하기 싫어하고 뉴스 보기 싫어하는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효용성을 느낄 수 있고 진짜 이렇게 좀 재밌고 아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를 떠올렸을 때 정치가 가장 첫 번째 화두로 떠오르고 누구나 거리낌 없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막 나는 이 입장이니까 절대 너와 대화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정치가 아니라 같이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상식을 갖추고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감하거나 완벽하게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더 나은 지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미디어 전공자이기도 한데 좀 이렇게 뭔가 진로 체험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좀 뭔가 미디어를 통한 그 대화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공적인 대화나 좀 방송이나 정치에 대한 영역에서 좀 어떤 말들이 사회에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네 저도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을 테니 네 기회가 된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치를 하면서 만나는 순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촬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앞으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파민 수단은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저의 활동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